이 사진 발리에서 지락실 촬영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. 아포가토를 먹었던 기억이 선명해요. 이 숟가락이 아포가토거든요.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맛있어서 엄청 신나했던 그런 사진이고요. 우와! 아, 되게 고르기 어려운데 저는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고은찬 분장했을 때가 제 원픽이긴 하거든요. 제 마음속에 제가 또 언제 이런 머리를 해보겠어요. 하지만 아이브로 활동할 때 모습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 생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공교롭게도 팬들이 입고 있군요. 지락실, 저는 이걸 읽겠습니다. 10년 계속 쭉 가자. 이은지, 미미, 이영지, 안유진, 지락실2 종영. 제가 마지막 화쯤인가? 그때 막 우리 진짜 10년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계속 제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. 저도 계속 쭉 갔으면 좋겠어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. 사실은 핀란드 다녀온 게 올해 초예요. 방송 일자까지는 조금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 했는데 너무 금방 끝난 것 같아요.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그때 여행 갔던 기억을 다시금 뭔가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어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다는 그런 소감입니다. 한식 걸고 영지 언니랑 한 팀으로 훈민정음 게임, 이미 언니랑 한 팀으로 인물 게임. 아... 우와, 와, 이건 지락실 애청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황금 밸런스인데 영지 언니랑 한 팀으로 훈민정음 게임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토르쿠마토, 인물 게임 가뜩이나 한식이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엄청 피곤한 아침 기상 미션으로 야자수 방석 만들기, 마늘 까서 바퀴. 마늘 까서 바퀴를 시즌1 때 해본 입장으로서 이거는 안 된다. 마늘을 불리고 까는데 들키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야자수 방석 만들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 야자수 방석 만들기로 하겠습니다.